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넷패스, 현대제철, 삼성전기, 에코프로비엠, 비트컴퓨터, 하나솔루션, 지니뮤직, 웹젠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삼영전자, TLB, 네오셈, 우림기계, FNF홀딩스, 주연테크, 하나솔루션, 심팩까지 선정했네요. 매일경제TV는 다날, 인텔리언테크, 효성TNC, 윈하이텍, SK케미칼, LG이노텍, 한세실업, 대화제약까지 올렸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대한광통신, 인텔리언테크, 삼성전기, 동원시스템즈, KNJ, 후성 호텔신라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세 가지 종목 체크 또 들어가 봐야겠죠? 월요일에서의 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뭐 첫 번째는 현대제철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가장 큰 영향은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죠. 다시 예. 한 몇 달 만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경기 자체도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인 것인데 그 얘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그러면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철강 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철강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환경 규제 때문에 철강 생산을 그렇게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철강 생산을 늘리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좀 반사이익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할 것이고 관련된 산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 상반기에 주요 제품 가격을 다 인상했어요. 뭐 열연이든 냉연이든 뭐 모든 철이 들어가는 건 다 올려놨습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한 7월, 6, 7, 8월 달, 뭐 9월 달까지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발생한다라면 원제품 가격을 상승하면 되는 거고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이미 상반기에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수익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철강 업체들은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나 떨어지나 둘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고로를 가지고 있는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실적 개선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제철 충분히 그 고점 돌파 가능성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보면 시장에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철강주들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현대제철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현대제철 어쨌든 오늘 철강주도 흐름 좋은 상황 속에서 현대제철도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좀 받쳐주고 있는 흐름도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54,000원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최근에 하나솔루션 주가 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예. 오늘 같은 날에도 한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혹은 되기 전에 천명한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거였는데 한 1년 정도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지부진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3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아직 의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9월 달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에너지 정책 발표를 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매년 4배씩 증가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10년 정도 있다가 예. 2035년 정도 되면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태양광이 한 45% 정도를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풍력이 한 37%, 35%대 그리고 나머지 원자력이 14% 정도 감당할 것이라고 천명을 했죠.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요. 특히 뭐 중국과의 관계, 뭐 주말에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지만 썩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뉴스가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특히 하나솔루션은 미국 매출이 1위입니다.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약간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4% 정도 상승을 좀 예. 하고 있지만 저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4% 가까이 계속해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750원의 거래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 수급도 계속해서 붙네요. 요즘 수급적인 측면을 종목마다 안 살펴볼 수가 없는 네. 게 정말 수급이 좀 키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뭐 최근에는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안 받쳐주면 예. 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행히 이제 하나솔루션은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엄밀히 따지면 9월 6일, 7일 엄청난 폭발적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전체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 9월 달부터 혹은 8월 말부터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수급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한세 실업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 뭐 미국이 뭐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둔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인플레 현상이 좀 발생할 것이다. 뭐 테이퍼링이 발생할 것이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비가 계속 개선되는 것은 확인되고 있고요. 그것은 경기 약간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회복 국면에 계속 놓여있다는 것은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소비가 개선된다면 가장 크게 반사익을 누리는 것이 의류, 섬유, 예. 의복주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세 실험 같은 경우는 뭐 갭이라든지 뭐 H&M이라든지 여러 그 미국향,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가 상당히 잘 되는 대중화된 브랜드를 OE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에서의 어떤 의류 소비 증가에 대해서 반사이익. 특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또 연말로 갈수록 미국에서 의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공장 증설을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원재료 가격 어쨌든 이제 그 원화가 면화 예. 면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또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해서의 단가 인상 이런 부분들도 전 충분히 수익성 개선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 실업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외국인들보다는 좀 기관들 중심으로 매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좀 오늘도 한 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예. 엄밀히 따지면 지난 5월 달까지 약간 그 리오프닝 관련의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올라왔다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고 다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약간 경제에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인식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전 다시 한번 지난 5월 달 고점 때 29,000원 정도에 혹은 28,000원 정도의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이제 급등세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좀 8% 정도 상승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약간 눌림목이 좀 나온다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의류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6%대,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지금 5%대, 한세실험은 8%대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을 넘어서 이제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주가도 따라서 사실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그쵸. 의류주도 그런 흐름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거군요.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세실업까지 얘기를 들어봤네요. 대표님 그럼 관심주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삼성전기를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뭐 성장주냐 아니면은 뭐 좀 방어주냐 뭐 이런저런 이슈는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 앞에 장사는 없는 것이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모든 기업의 주가는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을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폴더폰 판매가 계속 증가를 좀 하면서 고사양 그 카메라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폴더폰 판매가 그 전작 대비해서 최소 5배에서 많게 10배 정도의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 또 중국 시장에서의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본다면 물론 뭐 애플처럼 뭐 1억대 단위로 판매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다시 한번 시장에서 삼성폰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MLCC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삼성전기 뭐 MLCC 관련해서는 크게 성장세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패키지 기판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 되면서 패키지 이런 그 기판 관련해 가지고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반면에 경쟁 업체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해외 공장이 계속 그 셧다운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익을 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물론 이제 지금 9월 달 들어서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만 원대에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하락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목표가로는 일단 21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짝에서 2%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말씀하신 MLCC 패키지 기판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긍정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또 실적도 2분기도 잘 나왔는데 3분기도 역시나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은 좀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만 4천 원인데 매수가는 18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1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